사장님도 안녕하십니까. 잡사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, 젊음의 거리, 홍대 근처입니다.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저 일행들이랑 간단히 좀 다른 거에 한잔하고 2차로 국물이 좀 땡기더라고요. 찾아보다가, 여기 기가 막힌 데가 하나 좀 물색이 돼가지고 지금 예약해놓고 좀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국물에다가. 그리고 여기 멘보샤가 또 기가 막히다 하거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협찬이나 광고 이런 내용은 항상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.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아까 한 1시간 전에 찾아가지고 예약을 한 거예요. 네. 야, 저 음식이 기대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. 자, 어우, 지금 안에 들어왔는데, 야, 지금 손님이 꽉 찼어요. 진짜 엄청 핫한 곳입니다. 야, 장난 아니네. 또 음식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. 예, 아우. 일단은, 이제 멘보샤가 되게 또 핫한 곳이거든요. 예, 멘보샤하고, 그리고 샤오기, 그리고 또 닭고기 요리, 요거랑 해가지고 일단 1차로 먹고, 맥주 한잔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자, 요 고수. 여기도 고수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. 야, 야, 짜사이도 기가 막히고 직접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우, 볶음탕콩. 아우. 자, 이게 샤오기라고, 아, 닭고기로 만든 요리인데, 여기 닭, 좀 쉽게 말씀드리면 닭 냉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야, 오,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인다. 또 아우. 자, 여러분들, 여기 저 옆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우. 예. 전에 저 참치 먹을 때 잠깐 얼핏 나왔었는데, 예. 전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, 예, 저 동생입니다. 와우. 자. 아. 안녕하십니까. 또 서울 또 왔다 그러니까 또 한 걸음을 또 저 달려와 줬어요. 아, 너무 고맙게. 와우. 자, 이거 샤오기라고. 아, 예. 예. 와우. 편하게 먹으면 돼. 야. 맛있어 보인다. 자. 아. 닭 냉채. 와, 맛있다. 옛날 조미료 맛이 나고 괜찮네. 아우, 야, 고수. 아하. 아, 이거 고수랑 또 기가 막히는데 같이 먹을까? 아, 나는 이 고수를 기본으로 주니까 이게 난 너무 좋아, 이게. 아. 참, 동생이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챙겨줘요. 네, 우리 또 대표적인 또 사장님이고, 네, 우리 또 사장님. 네.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, 제가 좀 신발 신어봤어? 아, 예, 아, 너무 예뻐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저한테도 없는 컬렉션 신발을 제가 하나 선물했거든요. 조던 거. 아, 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, 어쨌든 다행히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. 아, 절대 뭐 생색내는 거 아니야. 네. 남자한테 신발 선물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태어나서. 네. 어? 남자한테 신발 선물 처음? 어. 특별하고 네. 좋았습니다. 여자분들한테 좀 많이 받아봤고. 와이프도 방송 네. 볼 수 있어. 결혼 전에. 아, 결혼 전에? 네. 고무신, 고무신 뭐 이런 걸. 아, 고무신. 네. 너 내 영상 언제 맨 처음 봤지? 야, 형님 유튜브? 구독자 1, 2천 명이 돼, 유튜브. 야, 완전, 완전 옛날부터 봤구나. 네, 와. 근데 팬에서 이제 호영호재 하는 사이가 된 유일한 팬 아닐까. 그래, 유일하다고 할게, 영상에서는. 사실 유일하진 않지만. 전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. 아유, 좋지. 아. 아, 야, 이게 고기를 사실 차갑게 한다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일까 조금 낯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중식 요리 중에는
이 고기를 차갑게 하는 요리가 꽤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냉제육도 있고. 그쵸. 이게 생각보다 이 우리나라 그 편육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시원하게 먹을 때 맛이 좋거든요. 예. 아우 또 났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와. 따뜻하게 드셔서 맛있게 드세요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야. 이거는. 야, 멘보샤 요거 따가워 보세요. 요거는 식으면은 요 옆에 그 냉채랑 다르게 요건 식으면 맛이 좀 덜해지거든요. 이거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. 아. 야, 맛있다. 와. 자, 짠. 자. 어이. 아. 사실 이런 거 손으로 먹어야. 그치. 맛있다, 이거. 와. 이거네. 이거네, 이거. 아우, 새우 촉촉하니 그다 맛있네, 이거. 오, 맛있다. 아. 이렇게 맛있네, 아. 네, 맥주 두 병만 넣으세요. 네. 어? 맛있네, 여기. 좋다. 아니, 출연인 줄 알았으면은 옷이라도 예쁘게 입고 올 걸. 왜? 어, 느낌도 괜찮아. 이거 딱 내 출연한 게 제일 좋아. 그냥 뭐 교복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. 아, 너는 원래 그 기본 페이스가 또 아. 괜찮잖아. 느낌 아. 있잖아. 괜찮아, 괜찮아. 아. 원래 출연이 아니었고 그냥 올라 그랬는데 촬영각이 나와서. 아. 근데 내가 내 채널에 세 번 연속 출연이야. 너무하잖아. 아, 그쵸, 그쵸. 그래서 어쩔 수 없어. 아, 네. 아, 저 영광입니다, 저는. 내가 백짬뽕 맛집. 아하. 백짬뽕. 자, 이제 술 마십니다. 네. 아우. 진짜. 와, 우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. 너무 이건 괜찮네. 꼬랑지랑 먹으면 맛있겠다. 진짜 이거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연태구냐 같은 거에 즐겨도 괜찮을 것 같고. 감사합니다. 와. 저 죄송해요. 이 고소는 고소는 추가 비용이 없나요? 응? 고소는 추가 비용이 없어요? 추가 비용 그냥 갖다 주는데? 오. 아, 너무 좋은데? 요즘 다 추가 비용 받아가지고. 그렇지. 여기가 약간 단가가 있다 보니까 받으면 매정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. 된다. 와우. 오, 이런 집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. 뭐? 우리 집 근처에 없다. 아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진짜. 진짜 난 특히나 이제 목포 그리고 이제 화성 이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못 찾았어 아직까지. 없어, 있을 없어. 수도 있는데 네. 아직 내가 찾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없어. 아. 그런데 여기는 그 중식이지만 짜장, 우동, 탕수육이 없습니다. 뭐 짬뽕은 있지만 네. 다른 요리들도 되게 좀 딱 퀄리티 제대로 된 요거만 좀 간소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네. 메뉴가 엄청 다양하진 않습니다. 대신 메뉴 자체 하나하나에 진짜 엄청 그 심혈을 기울인 게 좀 보이긴 하네요. 와. 야, 참 짜장면이 없는 중식당이다 한국에. 야. 여기 또 셰프님이 또 호텔 출신 셰프님이셔가지고 요리 자체는 이미 맛은 검증은 아 이거 이미 여기 손님들 꽉 차 있는 이 사운드만 들려도
맛은 검증된 곳이니까. 밖에 줄 서 있었어. 아. 지금 밖에 아직 그 웨이팅도 있어요. 심지어 지금 영업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지금 아직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. 잠깐이라도 시간 되는데 식사를 하시려고. 야, 이 볶음밥이 짜장이 따로 없이 진짜 완전 클래식한 오리지널. 아, 좀 볶음밥. 와, 이 불량이 계속 나네요. 아. 와. 예, 맛있다. 미쳤다. 덕준아, 국물 먹어. 덕준이가 아니다, 덕준이가. 야, 아니. 해산물 뭐 저게 뭐 이런 거 그 새우, 오징어, 공죽 고기도 잘 들어갔고 그리고 원래 저는 짬뽕은 무조건 빨간 짬뽕이다 그냥 그런 주인데 요거면 흰 짬뽕 이거 진짜 매도할 만하다.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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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좋네. 야. 같이 먹어. 나 일단 완만 먹어. 원래 친한 사람하고 중국집 오면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. 응. 아. 잠깐 내려봐봐. 바꾸기 싫은 것 같은데? 상처만 따줄게. 맛있어 이거? 진짜 맛있어요. 근데 배고팠으면은 무한대로 들어가는 나시고랭 느낌 난다. 네. 간이 조금 그러니까 짜장이 없는 그런 느낌이 간이 좀 강해요. 맛있어요. 자, 감사합니다. 자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희 먹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야, 술도 좀 더 먹고 좀 이제 즐길 시간인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. 자, 사랑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 혹시나 서울 이쪽 근처 오천일이 있으시면은 진진 아 예약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나 예약 된다면 꼭 식사 한번 하고 가보세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아우. 자,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사랑사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